안녕하세요. 제 인스타 영입니다. 글러브는 직접 구매하신 제품이에요? 네. 오. 원태희 선수 사인입니다. 지난번에 사인 받았죠. 아, 네. 안에 이너도 삼성 공식 지금 현재 유니폼 네. 만드는 데서 개별적으로 안에 이너를 구매를 했습니다. 우와. 산산하게 좋아하세요? 환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허형규라고 하고요. 삼성라이온즈 찐팬이자 오늘 시구까지 하게 된 성공한 덕후성덕 성덕팬입니다. 와. 지난번에 더위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사실 제가 어깨 부상이 있어요. 보통 선수들 시즌 끝나고 수술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 한국 시리즈까지는 내 어깨를 갈아 넣겠다 하잖아요. 네. 저도 시구 이후로 지금 수술 날짜를 잡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약물 치료와 통증 주사로 시구에 지금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왔습니다. 시구 이제 곧 하시게 될 텐데 소감 네.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그때 그 시절 다시 한번 갈 수 있게끔 제가 온 힘을 던져서 시구하고요. 그 기운이 꼭 선수분들한테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제가 그 야구 드라마나 영화 배역을 맡게 된다면 투수, 타자, 포수 중에 어느 배역을 맡고 싶으세요? 선발 투수 딱 처음에 등장했을 때 있잖아요. 등장송 딱 나오면서 네. 관중들의 박수 쫙 받으면서 선발 투수 등장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마무리 투수 딱 등장했을 때 오늘 이 게임은 끝났다. 저한테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무조건 투수입니다. 오늘 또 이제 시구 연습도 하게 되실 거고 네. 다른 선수분들도 뵐 수도 있는데 네. 이 선수는 꼭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강민호 선수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삼성에 와준 게 너무 감사했었고 말도 워낙 재치 있게 하시고 삼성 분위기도 그렇고 강민호 선수가 포수로 앉아있음에 새로운 투수들이 또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래가지고요. 강민호 선수가 앉아 계신다면 꼭 그 감사하다는 리스펙에 뭔가 제스처를 하고 싶어요. 사전에 병호 선수가 네. 같이 사진 찍고 싶다고 하셨었거든요. 박병호 선수요? 네. 진짜요? 네. 어제 저한테 따로 몇 시쯤 주냐고. 아 진짜요? 네. 아 이거 주세요. 오늘 400홈런 치면은 뭐 평생이에요? 오늘 쳤으면 좋겠어요. 팬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사진 한번 네. 가능할까요? 네. 야 잠깐만 내 걸로 찍어줘. 제가 진짜 팬입니다. 삼성에 와주셔서 고마워요. 아 저도 팬이에요. 네. 검사 이전. 삼성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저희 구면이라가지고 이미 밥 먹었거든요. 아 형동생 먹기로 왔어요라가지고 네. 제가 사투리가 나와요. 아유 사투리가 못 뜨나요? 그날 밥 먹는데 네. 오 이제 멋있는 폼을 이제 해야지. 원래 이 폼을 따라 못해야 했거든. 오 거라. 그러면 이렇게 하기 전에 와 영광인데 승부 한번 해주세요. 이거 할 때 로즘 발라도 돼? 로즘 써도 돼. 뒤에 있을 거예요. 아, 선발 투수 건데 마음대로 써도 돼. 아, 써도 돼. 상관없어. 동료한테 얘기해놓은 게 있어. 오, 좋아. 오, 나이스. 나이스. 얘 한 명 있었는데? 됐어요? 이거였나? 네, 세리머니. 네. 이건데 이거? 이렇게. 아니, 마운드에서. 아, 마운드에서 진짜 포효할 때. 발 한번 참서 이거. 어. 오 했어.
네, 괜찮습니다. 진짜. 와. 고맙습니다. 삼성 원효 선수를 잘 부탁드립니다. 잘 맞지 않았습니까? 아, 그날 우리 그 장어집 갔는데 장어집 이모님도 둘이 형제냐고. 그래서 이모님이 좋은 형 뒀다고 맛있는 걸 해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푸른 피가 흐르고 있는 배우 화영규라고 한다. 그때 그 시절 무조건 다시 옵니다. 얼마 안 남았고요. 그게 이번 시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선수분들한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 봤는데?